안녕하십니까. 약초로 백채입니다. 자, 오늘은 이 산에 한번 올라와 봤습니다. 자, 꽃의 모습입니다. 아주 크게 자라고 있습니다. 이 산이나 들의 자생을 많이 하며 만병통치약초로 불리며 피를 멈추고 엉키게 한다고 부르는 엉겅키입니다. 이 엉겅키 종자 추출액은 실리마린이 함유되어 간질환 치료에 많이 쓰입니다. 국가가에 여러 해살이 풀이며 성질은 차고 잎은 쓰고 뿌리는 단맛이 나며 독성은 없습니다. 식이섬유, 실리마린, 플라보노이드, 각종 비타민, 사포닌, 미네랄, 카르티노이드 성분 등이 함유되어 있습니다. 효능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망막을 자극하여 강화시켜 눈의 건강을 증진합니다. 시력을 개선하여 눈이 밝아지고요. 노안으로 오는 백내장의 시력 감퇴를 방지하여 눈을 보호하여 시력 회복에 뛰어납니다. 간질환을 예방하여 간이 건강해집니다. 담즙의 분비를 활성화하고요. 손상된 간세포를 빠르게 재생하여 간기능 회복에 탁월 합니다. 지방간을 제거하며 알코올성 간염, 항달, 간경화증, 간암 치료와 예방에 큰 도움을 줍니다. 노화로 인한 뼈 손실을 방지하여 골다공증에 좋아서 뼈가 건강해지고요. 퇴행성 뇌질환으로 오는 치매를 예방하여 두뇌가 건강해집니다. 기억력, 인지능력 감퇴로 오는 알츠하이머 치매, 운동신경장애로 오는 파킨슨 병의 진행을 크게 늦추어 줍니다. 그래서 뇌 기능이 활성화됩니다. 위장질환을 개선하여 위장이 건강해지고요. 암세포가 기피하고 멀리 도망가 버리는 강력한 항암 약초입니다. 폐암, 간암, 대장암, 유방암, 전립선암 등 다양한 암 치료에 많이 쓰입니다. 모세 혈관을 강화하여 혈액순환이 원활해집니다. 혈당이 높아 피가 끈적거리는 당뇨병의 혈당을 안정시켜주고요. 혈중 콜레스테롤, 중성지방을 줄여주어 고혈압, 고지혈증에 탁월합니다. 혈관벽에 쌓이는 혈전을 청소하여 혈관이 건강해집니다. 혈관을 확장하여 혈류 개선에 탁월하여 동맥경화증을 예방합니다. 심내혈관질환을 예방하여 심장병과 뇌졸중의 발생률을 크게 감소합니다. 즉, 엉겅키는 피와 관계되어 온갖 질병을 일으키는 혈증을 다스리는 약초입니다. 정력을 강화하는 천년비아그라 자양강장 약초입니다. 전립선을 튼튼하게 하며 근골을 강화하여 체력과 스태미나가 좋아지고요. 발기부전으로 오는 성기능 장애를 치료합니다. 죽어 있고 처져 있는 거시기를 태풍, 폭풍처럼 발기 강직도가 눈 깜짝할 사이에 아주 강하게 합니다. 잎은 데쳐서 나물로 먹고요. 뿌리를 포함한 온포기는 그늘에 말려 20에서 30g을 물 2리터에 넣고 달여서 물처럼 마시면 좋습니다. 씨앗은 볶아서 가루내어 하루 서너 번 물과 함께 먹으면 좋고요. 볶아서 말린 씨앗은 가루내어 작은 큰술로 한 스푼 달여 먹으면 좋습니다. 가루내어 먹거나 씨앗 자체를 볶아서 먹으면 좋다는 뜻입니다. 자, 엉겅키였습니다. 감사합니다.